여긴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아니 오늘 지연이랑 산책하고 집에 딱 오는 길에 주변에서 이제 친한 형이랑 누나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한 형이랑 누나도 포토그래퍼랑 비디오그래퍼인데 바다로 로케이션 헌팅을 간다는 거예요. 막 김밥 싸들고 그래가지고 간다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지연이랑 우리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집에서 후딱 이빨 닦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타니베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김밥 싸가지고 김밥 먹고 누나랑 형이랑 로케이션 이제 헌팅하고 있는데 저는 사진 찍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날씨도 마침 딱 너무 덥지도 않고 좋아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카 M6 그리고 포트라 400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귀여워. 근데 잘 모르겠어. 초점 맞추는 거? 응. 아, 여기 찍었어? 어? 거기 찍어봐. 찍었어? 거, 너가 찍고 싶은데 찍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본 M6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M6 밀레니엄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셔터 스피드에서 이렇게 좀 셔터막이 잘 늦게 닫혀가지고 이렇게 반이 까맣게 나오는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거기까지 가는데 또 혹시나 그럴까봐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일단은 안전하게 M6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 거였어요. 아마 이거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일단은 지금 확실히 M3보다 M6로 찍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오래된 필름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래된 필름이 조금 다 어둡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촬영을 망친 적이 있는데 어떤 것들 보면은 또 괜찮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출이 오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 제가 이 M6로 포트라 400짜리 하나랑 그리고 코닥 골드 200짜리 유통기한 10년 지난 거 지금 2009년에 유통기한이 마무리되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포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제대로 된 노출로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닥 골드 2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스탑에서
한 스탑 반 정도 조금 밝게 촬영을 했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넣으면 여기 내장 노출계가 달리는데 배터리를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지금 구하려고 한번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노출계를 사용을 하는데 감도 같은 거를 제가 노출계 감도 설정은 기본 200인데 제가 한 스탑 더 낮췄어요. 그래서 감도를 100으로 노출계를 잡고 이제 노출을 잡아서 더 빛이 많이 필요한 양의 노출을 카메라에 입력시켜가지고 기존에 필요한 노출의 양보다 이만큼을 더 많이 노출을 시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많이 날아가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감광 유지가 좀 많이 안 묻어 있었고 이 오래되다 보니까 빛을 받았을 때 좀 반응하는 속도랑 그런 것들이 좀 느려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차피 필름도 샀고 그러면은 한번 좀 노출을 높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포트라로 촬영을 했을 때도 분명히 되게 괜찮았었는데 포트라랑 찍었을 때보다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날아간 것들 한 5컷, 6컷 노출이 조금만 정노출이거나 조금만 어두워지면 지난번처럼 되게 어두워지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노출이 제대로 조금 한 스탑 정도 밝게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색깔 같은 거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정말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되게 오래된 필름 쓰지 말라는 분들도 되게 계셨고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되게 계셨는데 일단은 이번 것들을 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나왔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느낌이 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필름 카메라를 쓰다 보면은 우연히 내가 좀 어떻게 빛이 샌다든가 그러한 요소들도 저는 이 필름 카메라의 하나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더 남아가지고 몇 번 더 이제 제가 다른 카메라들도 한번 더 도전을 한번 해보기는 할 건데 저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보시고 그러면 한번 느낌 어떠셨는지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셨는지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한번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요즘에 쉴 날이 많이 없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조금 여행 갔다 온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죄송했었던 여러분한테 되게 죄송했었던 게 거의 한 3주를 제가 제대로 된 사진을 못 보여드렸어요. 왜냐면 첫 주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브랜드 촬영을 했는데 그 브랜드 사진이 아직 릴리즈가 안 돼가지고 아직 오픈을 먼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뭐 카메라 좀 ASMR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올려가지고 사진을 한번 못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래된 필름 쓰면서 필름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 좀 제대로 된 사진을 못 보여드렸고 또 세 번째는 셔터가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못 보여드린 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죄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되게 이쁜 사진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M6 그 밀레니엄 가지고 한번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아주셨는데 오래된 카메라면 가끔 이렇게 셔터가 고속 셔터에서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갈 때 충무로에서 한번 수리를 한번 맡기고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이쁜 사진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좋고 저희가 조만간 또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은 되게 오래된 학교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해리포터도 촬영하고 영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촬영하는 되게 유서 깊고 멋있는 그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에 가가지고 로케이션 헌팅하는 거 그렇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이 M6가 지금 일단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거 배터리 빨리 사가지고 노출계 너무 사실 귀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각.